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지난 1회 리뷰에서 심수련 앞에 나타난 짜풍 노건의 정체를 정확히 맞췄죠. 삐딱뼈는 맞추는 것보단 개드립이 목적이라서 그닥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번 화를 통해 주단태가 그동안 해왔던 새로운 몹쓸 짓과 더 나아가서 시즌3의 최종 결말까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됐네요. 펜트하우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 오늘 그 사건을 전해드릴 예정이며 우선 이번 화의 어처구니 없었던 특징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천서진. 저는 이왕 물에 들어간 김에 강성동 한 마리 입에 물고 존맛탱 외치면서 뛰쳐나온다에 한 표를 던졌었는데 아쉽게도 그것까지 맞추진 못했네요. 뜬금없이 잠수부 두 분께서 끌고 나왔습니다. 좌해삼 우전복도 아니고 천서진 양팔을 한쪽씩 나란히 잡고 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좌측의 잠수부 아주머니께서 계속 웃고 계신 걸 분명히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대본과 설정이 워낙 웃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촬영 중에 그렇게 대놓고 웃으시면 보는 저희들은 더 웃기죠. 감사합니다. 물 밖으로 빠져나온 기념으로 제일 먼저 하은별을 찾아가는 천서진. 커피베이에서 자본주의의 힘을 보았죠. 이 빙수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며 쌍화탕처럼 생긴 검은 시럽을 용량 계산 없이 마구 들이붓는 천서진. 돈 받은 만큼 광고주님께 확실한 화답의 대사. 하지만 보는 우리들은 그 억지스러운 대사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개인의 기호를 무시하고 시럽을 전부 때려 부어버린 엄마. 그걸 보고 기겁을 하는 하은별. 그닥 위험해 보이지 않는 두날 포크를 자신의 목에 겨눕니다. 짧고 귀여운 포크였죠. 조각 케이크 안 내놓으면 케이크 대신 목을 찍겠다는 협박인가 싶었습니다. 소년원 다녀온 뒤로 똘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은별. 반면에 베로나는 상대적으로 점잖은 편에 속했죠. 주단태에게 버그킬러를 살포시 군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단태가 벌레라는 뜻. 하은벌 모녀가 커피베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듯 베로나도 세스코 협찬을 받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단태를 퇴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로나의 엄마는 아주 풍요롭습니다. 로건니한테 빼돌린 돈으로 뷰티샵을 차렸습니다. 굳이 뷰티샵을 차렸다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설정입니다. 설마 연일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는 오윤희를 보여주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체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 드라마에서 할 일이 아니죠.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사지샵, 뷰티샵 등은 서로 간의 비밀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많이 쓰입니다. 엎드려 관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펜트하우스에 저 입사한 아줌마들은 오윤희가 차린 뷰티샵으로 모일 것이고 그곳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을 오윤희가 수집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냥 엿들일 수도 있고 녹음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해킹은 2초, 녹음은 1초면 언제든 간편히 시작할 수 있죠. 위치 추적은 신앙의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오윤희의 그런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이 시국에 뜬금없이 뷰티샵을 개업하는 건 아무리 오냐오냐 하는 드라마지만 지나치게 생뚱맞고 개연성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시즌인데 오윤희까지 흑화되는 결말은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잠시 노건니의 돈을 삥땅 친 것으로 나올 뿐 결국엔 주단태를 응징하기 위한 노건니와의 합작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희에 대한 시청자들의 오해도 결국엔 풀리겠죠. 노건니가 죽지는 않았고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럼 오윤희가 지금 노건니의 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노건니는 나중에 짠하고 나타날 텐데 짜장면 곱빼기처럼 생긴 자기 형 보고 쪽팔려서 다시 잠수 탈지도 모르겠네요. 로건니의 형 알렉스리. 로건니가 짜장에 숙성된 듯한 외모죠. 춘장, 아니 추장처럼 생긴 그의 목에는 거미줄, 그리고 왼쪽 밤에는 정갈이 있습니다. 벌레 퇴치제를 항상 들고 다니는 베로나를 마주치면 큰일 납니다. 버그킬러 맞고 또 죽으면 드라마가 마탱이가 정말 가버리죠. 보통의 사람들은 문신을 할 때 오랜 심사숙고를 거칩니다. 일신, 지형 러브, 신속 배달 등등 평생 남는 문신이기 때문에 깊은 뜻과 사상을 담아 신중하게 그리죠. 알렉스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살짜리 딸 밑에서 아빠들 2시간만 낮잠 자고 일어나면 저렇게 되죠. 아마도 에버랜드 다녀온 날의 문신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녀온 정글 탐험, 로스트밸리 곤충 그림 그려진 티켓 보여주면서 대충 아무거나 싸게 그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네 어르신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로 힘과 위로를 전하죠. 산 사람이 목에 거미줄이야 치겠냐. 네, 저기 살은 사람이 목에 거미줄을 쳤습니다. 직접 쳤습니다. 왼쪽 뺨의 정갈은 군의 식당 방문을 대비한 각각 누알려진 포식 같습니다. 매번 말하기 귀찮아서 그려버린 걸 수도 있죠. 거미줄과 정갈, 베어 그릴스한테는 맛집이네요. 멀리 갈 것 없이 좁은 얼굴로 식사하러 오면 됩니다. 저 번쩍이는 황금치아. 스케일링하러 가면 조심해야죠. 간호사들이 조금씩 긁어내면서 슬쩍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상씬에서 오리지널 노건과 형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형은 영어를, 노건은 한국어를 합니다. 즉석 구글 번역기도 아니고 참 특이한 연출이었네. 이 둘이 동시에 만나는 장면을 보여줬다는 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심수련과 나에게도 함께 나온 씬이 있었던 것처럼 일단은 각각의 다른 인물로 보입니다. 또 인트로 이미지를 보면 로건니는 현재 다리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임무이라는데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절대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흉터 제거 수술 장면이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26세기의 첨단 기술들이 미리 땡겨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새 다리 붙이고 변장해서 자신의 형행세를 하고 있는 노건니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더 이상 개발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다 됩니다. 그나저나 재산이 7조면 놀고만 먹어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저렇게 대막장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 번의 이미지 변신, 그것도 모두 파격적인 변신. 이 드라마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박은석 배우 같습니다. 임혁과 주석경 중 한 명은 조만간 죽을 것 같습니다. 주석경이 자신있게 설치고 다니는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과도한 설레발이의 끝은 결국 사망. 둘 중 한 명이라면 이민혁보다는 주석경의 최후를 혹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운 탕거리로 싸운 생선 대가리를 헤라 조각상 분수대에 숨겨놓는 유동필. 썩은 뇌를 풍겨서 그 안에 숨겨진 시체를 만천하에 발각되게 하겠다는 의도죠. 그럼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시체는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사실 시체의 얼굴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시청자들 모두가 처음 보는 여자. 옆모습을 봐도 누군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아예 시체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그동안은 안 나왔었던 완전히 새로운 인물과 사건이라면 얼굴을 본다는 듯 시청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새로운 사건은 주단태가 과거에 저지른 또 다른 악행이겠네요. 그 여자는 주단태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유동필은 그것을 뒤집어 써서 6년의 감방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필의 죄목은 살인입니다. 살인죄 치고 6년의 형은 너무 짧죠. 살인은 시신과 범행도구가 나오지 않으면 살인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신은 저기 묻혀있는데 유동필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6년밖에 안 받았다. 작가님의 전화번호를 몰라 제가 직접 추측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주단태의 범행을 유동필이 뒤집어 쓴 게 맞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자의 시신과 바로 옆에는 유동필만 남아있었죠. 경찰이 오고 있는 사이에 시신은 숨겨지고 현장에 있던 유동필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자신이 진범인 게 밝혀질까봐 똥줄 타던 주단태는 유동필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냥 네가 죽인 걸로 해라. 그럼 네 가족들에게 펜트하우스와 넉넉한 생활비를 보장하겠다. 다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재판 과정에서 그 점을 이용하면 간접 증거만 인정돼 아주 짧은 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6년 살고 나오면 60년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소설이긴 하지만 대충 이런 그림을 예상해봅니다. 주단태는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현재 그 누구도 주단태에게 콩밥을 먹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체의 위치를 알고 있는 유동필은 다릅니다. 그 시신에는 주단태의 흔적, 즉 주단태가 죽였다는 살해의 증거가 분명히 함께 있을 것이고 그 시신만 발견된다면 주단태는 언제든 재판받고 콩밥팽. 그게 주단태의 최후이자 드라마의 최후 그림이 될 수도 있죠. 유동필은 그 점을 이용해서 주단태를 들었다 놨다 공략하면서 시청자들과 함께 애를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시체가 누구인지도 궁금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새로운 여자 캐릭터입니다. 미혼모죠.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 그리고 새로운 인물. 주단태는 과거에 또 다른 여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걸로 보이며 성실한 사이코답게 그 여자 또한 어떤 계기로 살해 후 지금까지 시체를 숨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단태는 나혜교를 죽일 때도 긴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주저하지 않는 원샷 원킬과 경력자 특유의 노련함이 돋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죽인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인 그 여성에 대한 얘기는 예고편에 중요한 단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